안녕하세요. 좋아요, 구독, 알람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영상 제작 후 업로드하면 시청자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또는 싫어요를 주시지요. 여기서 싫어요 수가 보이면 마음이 불편하여 숨기기를 하게 됩니다. 숨기기 후에 좋아요, 싫어요 대비를 어디에서 열어볼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브라우저 화면에 내 채널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바로가기를 생성을 해놨습니다. 내 채널로 들어갈게요. 자, 내 채널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채널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채널 맞춤 설정 동영상 관리 있죠? 동영상 관리에 들어가겠습니다. 또는 상단에 아이콘, 여기 상단에 아이콘 여기를 클릭을 하면 스튜디오 바로가기가 있죠. 근데 여기로 들어가도 마찬가지의 경로는 비슷해요. 자, 동영상 관리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스튜디오의 화면 모습입니다. 저의 스튜디오 화면 모습. 자, 제가 이제 영상을 이렇게 업로드한 내용이 이렇게 쭉 있죠. 좋아요, 싫어요. 제일 첫 번째 영상 커버송 올린 거에 대해서 싫어요가 몇 개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그러니까 여러분 업로드한 영상 화면이 쭉 목록이 있잖아요. 궁금한 영상을 마우스 갖다 대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요. 자, 마우스가 오른쪽으로 쭉 가죠. 자, 쭉 가면 이렇게 스크롤로 당겼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영상이 쭉 이쪽으로 당기면 여기에 96.3% 자, 좋아요가 뭐 26개. 아, 참 실적 너무 안 좋죠. 저를 사랑해 주고 응원해 주시는 시청자님들 분발해 주세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땡겨 볼게요. 아까 영상 첫 번째 상단에 있는 영상을 모델로 이렇게 열어보는데요. 자, 여기 보면 96.3% 그 다음에 좋아요가 26개. 싫어요가 안 붙어 있으면요, 바로 밑에 보이죠? 100%. 이건 100%가 있어요. 좋아요가 29에, 싫어요는 한 개도 없어요. 그럼 100%예요. 근데 싫어요가 붙어 있으면은 이 100%에서 퍼센트가 빠지죠. 자, 볼게요. 여기서 보면. 자, 96.3%의 마우스를 갖다 댈게요. 근데 위에 뭐가 뜨죠? 자, 좋아요가 26개, 싫어요가 하나가 붙어 있어요. 아우, 이거 한 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그죠? 싫어요 누르신 분, 신분은 철저히 보완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열어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걸 또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아, 나도 사실 몰랐던 부분인데, 저가 이제 먼저 알았기 때문에, 영상으로 이렇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쭉 내려보면, 자, 이렇게 100%, 100%, 100% 한데, 싫어요가 하나가 딱 붙었어요. 싫어요. 이거 한 사람 누구예요? 고백하세요. 자, 여러분 좋아요, 알람,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채널마다 다니면서 될 수 있으면 싫어요는 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왕이면 응원 주시는 뜻에서 좋아요를 팍팍 눌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근데 애명순 채널 너무 실적이 저조합니다. 여러분들 관심과 사랑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